오늘 경기마저 졌으면은 경쟁 팀들이 다 이겼기 때문에 또 순위가 추락할 수가 있었거든요.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거뒀고, 역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페넌트레이스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경기, 이 경기가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분위기가 그만큼 다운돼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스포츠라는 게 분위기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도 4점을 뽑았지만은 추가점이 나오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다가 또 위기를 우리 불펜 투수들이 잘 막아주고, 또 마지막에 문보경 선수 홈런까지 나오면서 LG 트윈스가 2점 차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 럭키가이 그 자체 제가 봤을 때 하늘에 일부 세레모니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트릭 앤스 선수 6이닝 30점으로 시즌 8승째를 달성을 했고요. 김진성 선수 홀드입니다. 그리고 유영진 선수 멀티 이닝 세이브를 달성을 했고, 박해민 선수의 싹쓸이 3타점, 문보경 선수는 시즌 8호 홈런 그리고 장타를 터뜨려 주면서 롯데를 제압하는데, 또 선수들이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아직까지 완전한 경기력이라 볼순 없지만, 4연패 하던 팀이니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연패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완전 럭키가이 그 자체잖아. 엔스 선수 시즌 8승입니다. 6이닝 97구 3실점, 퀄리티 스타트의 8승입니다. 사실 엔스의 피칭을 보자면은 줄 거는 다 줬어요. 초반에 흔들려서 2점 주고, 비록 이 정훈 선수가 올 시즌에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만, 정훈한테 두 개의 피홈런을 오늘까지 허용을 했죠. 지난번에 한번 잠실에서 또 맞았었고, 정훈한테 홈런을 맞는 거 어찌 보면은 줄점수였습니다. 이것만 딱 허용하면서 엔스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엔스는 구속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투구수 좀 관리가 되면서 이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 7회까지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7회 가다가 이제 또 노아웃 1, 2루를 허용하면서 또 본인의 송구 실책,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죠. 그러나 엔스가 6회까지라도 좀 불안하게 갔으면은 오늘 경기도 조금 힘들 수 있었는데, 승리의 여신이 엔스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한하게 엔스가 나온 날은 뭔가 득점 지원도 조금 되고, 그래도 구속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커터나 슬라이더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큰 위기 없이 잘 가는 편, 잘 맞은 타구도 정면에 가고 수비 도움도 받는 편, 확실히 기도발이 많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레머니하고 내려오는 게. 그래서 엔스 선수가 시즌 8승을 기록했고, 또 뒤에 불펜 투수들도 뭔가 엔스가 만들어 놓고 간 위기는 잘 막아요. 그래서 엔스가 15경기 등판을 했는데 그중에 팀이 11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행운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뭔가 피칭 내용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선수를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오면 이기니까. 예. 요상한 유형의 투수다. 저는 이런 투수는 조금 처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스 선수가 시즌 8승을 해줬고, 어쨌든 엔스가 마지막으로 선발승을 거두고 LG 트윈스는 이기지 못했는데, 다시 엔스의 턴이 돌아왔을 때 승리 투수를 거뒀다는 거는 뭐 운도 운이지만 이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스 시즌 8승을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로 위기죠. 뭐 타선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LG에게 득점권 찬스, 특히나 만루 찬스는 찬스가 아니라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점을 먼저 내주고 2회 말에 상대 선발 이민석 선수를 상대로 문보경 선수가 좌중간 쪽에 2루타를 만들어냈어요. 장타 이후에 박동원과 구본혁이 침착하게 볼을 잘 고르면서 원아웃에 만루 찬스가 됐었고, 사실은 구본혁 선수를 상대할 때는 구종 선택에 조금 행운이 따랐죠. 사실 어제나 삼성전 시리즈를 보면은 삼성이 준비를 정말 잘했더라고요. 장타를 허용할 수 있는 타자들은 과감하게 바깥쪽으로 빼는 승부를 하고,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결정구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거에 많이 당한 느낌이 있는데, 오늘 롯데의 이 벤치나 배터리의 생각을 보면은 투수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이 공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 코스가 갑자기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박동원과 구본혁이 그걸 또잘 간파를 해서 볼넷을 잘 골라나간 것 같고요. 구별을 잘했죠. 그리고 이제 만루에서 4타수 3안타의 박해민. 정말 최근에 타격감이 좀 오락가락하지만 박해민 선수가 이번에는 집중력 있게 우중간을 완전히 가르면서 싹쓸이 3루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한 번에 뒤집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점수가 끊겼으면 또 어려운 경기할 수 있었는데, 신민재 선수가 박해민 선수를 불러들이는 1타점 적시타를 올리면서 4대2로 달아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살얼음판의 리드, 자칫하면은 동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승리를 지킨 두 명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선수들 덕분에 연패를 탈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진성 선수와 유영찬 선수입니다. 사실 한 점 리드 상황에서 주자가 두 명이 나갔어요. 1루 주자, 역전 주자 나갔는데 과정이 좀 아쉬웠죠. 정훈 선수를 어렵게 승부한 끝에 볼넷을 내주고 박승욱 선수가 번트를 댔는데 여기서 엔스가 사실 2루에 수비 잘하는 선수면은 바로 송구해서 아웃카운트 늘릴 수 있었고 안 되더라도 1루에는 정확하게 송구를 하면서 원아웃 2루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게 또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노아웃 1루가 됐고 여기서 LG는 필승조 가장 믿을 만한 김진성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근 선수가 번트를 댔는데요. 이 타구는 또 침착하게 박동원 선수가 처리를 잘 해주면서 원아웃 2, 3루가 됐죠. 동점을 안 주는 또 투구를 했습니다. 김진성 선수가 허를 찔렀죠. 높은 쪽에 스트라이크를 꽂았습니다. 그러면서 황성빈 선수가 이 타구는 짧은 중연습 플라이가 됐기 때문에 3루 주자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실점 없이 투아웃에 2, 3루가 되었고 대타 이정훈 카드를 꺼냈는데요. 여기서 포크볼을 던지면서 확실히 김진성 선수가 나왔을 때는 상대는 직구와 포크볼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포크볼이 유인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으로 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정말 놓칠 수밖에 없는 지금도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이정훈 선수를 2루수 땅볼로 잡아내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동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봤는데 김지성 선수가 이 위기를 무실점으로 넘기면서 LG 트윈스는 계속해서 리드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영찬 선수가 세이브를 기록한 장면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사실 8회에는 새로운 필승조 이지강 선수가 나왔는데 롯데의 중심 타선인 손우영과 레이에스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원아웃 1, 3루였고 사실 원아웃 1, 3루 이 상황도 동점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무리 투수 유영찬 선수가 정말 저는 얼굴도 까먹겠어요 이러다가 현충일 이후 8일 만에 등판을 했습니다. 무려 정말 일주일하고도 하루 지난 8일 만에 등판을 했는데 당연히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상황은 5아웃 세이브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첫 타자 나승엽을 좌우 코너를 잘 활용하다가 마지막 공 보세요. 몸쪽 포크볼 허를 찌르면서 루킹 삼진으로 투아웃을 잡고 이어서 오늘 타격감이 좋았던 정훈에게 계속 유리한 카운트로 가져가다가 슬라이더 떨어뜨리면서 헛스윙 삼진으로 위기 탈출. 야 이게 정말 정훈 선수도 삼진 당하기 전에 공도 멀어 보였는데 삼진 당한 공도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찬 선수가 직구도 좋았고 슬라이더도 좋았고 포크볼도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삼진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문보경 선수의 홈런으로 추가점이 난 9회도 완벽히 틀어막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8일 만에 세이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타구는 모두가 놀랐을 문보경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전미르 선수를 상대로 좌측 담장 넘기는 시즌 8호 홈런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타구가 담장 밖으로 갔을 때는 야 이게 넘어가네 라는 느낌이었는데 리플레이를 보니까 제대로 밀어서 문보경 선수가 홈런을 쳤더라고요. 좌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8번째 홈런이었고요. 문보경 선수는 오늘 장타로 이제 박혜민 선수의 싹쓸이 3루타 때 또 홈을 밟았잖아요. 문보경 선수 장타가 있었기 때문에 팀 타선이 열렸고요. 또 홈런으로 팀 타선 오늘 경기 득점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문보경 선수가 장타 두 개를 기록해서 팀 득점의 시작과 끝을 알린 또 문보경 선수라 볼 수가 있겠고 6월에 타격감이 정말 좋습니다. 5월에는 좀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만큼 6월에 치고 있습니다. 4할 1푼 9리의 타율과 장타율이 무려 7할 6푼 7리나 됩니다. 홈런이 4개고요. 8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문보경 선수가 3월에서 5월까지 191타석 4홈런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에는 벌써 43타석 만에 4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오늘도 문보경의 홈런포가 있었기 때문에 9회를 편하게 막을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MVP는 수호신 듀오 김진성 선수와 유영찬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롯데전 3경기 모두 내용이 좋았습니다. 4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0, 1승 2홀드
오늘도 무려 노아웃 1, 2루 상황에서 무실점 홀드였습니다. 또 김정 선수가 연투 상황이 아니라 어제 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김유영 선수가 나와서 불펜 데이를 하잖아요. 내일도 리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등판 준비가 가능하고요. 유영찬 선수도 오랜만에 등판이라서 감각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8회 1점차 원아웃 1, 3루에서 위기를 막아내고 특히나 연속 삼진으로 위기를 막아낸 다음에 다음 이닝 또 쉽게 가는 멀티 이닝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세이브, 등판 모두 8일 만에 또 기록한 유영찬 선수. 이 두 선수가 이끌어가는 LG 트윈스의 불펜 정말 대단한 또 피칭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LG 트윈스 선발 투수 김유영 선수입니다. 아마 오늘 승패, 불펜 소모에 따라서 선발 투수가 좀 바뀔 수 있었는데 사실 불펜 소모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유영 선수를 시작으로 쭉 불펜 데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 선발은 박세웅 선수입니다. 내일 뭐 비 소식이 있지만 야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시부터 스포티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연패 기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오랜만에 또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제는 연패 끝났으니까 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경기 잡고 또 다시 한번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끊었으니까 또 계속해서 경기력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